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아내 이설주가 새해 첫 공개 활동에서 살이 많이 빠진 듯한 모습으로 등장해 이미 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오전 0시,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노란봉합단의 신년 경축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설주가 붉은색과 검은색 체크 무늬 투피스 정장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금수산 태양궁전 개관식 때 검은색 상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얼굴이 많이 붓고 배도 많이 나와 출산이 임박해 보였던 것과는 상당히 살이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새로 창단한 노란봉악단 시범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전격 등장했던 이설주는 이후 김정은을 따라다니며 왕성한 행보를 보였지만 지난 9월 8일 이후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50여일 만인 지난 10월 29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 공연에 다시 등장한 이설주는 실내인데도 혼자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있어 임신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이설주가 이번에 입은 양장은 항아리형으로 배가 나온 모습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 출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